죄송합니다. 법문이 바뀌었다. 어쩐지 얘기 좀 이상하더라. 아, 요새 이렇게 내가 깜빡해요. 이해를 하셔. 이게 다 참 나 진짜. 저와 함께 다른 중생들도 모두 성불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자, 재범무화라 이런 것이 있어요. 재범무화 또 재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중생이 시작 없는 각으로부터 나고 죽은 근본이다. 본래 나라는 것이 원래 없는 것이다. 합니다. 이게 이제 백골관에서 나오는 하나의 얘기인데 사람이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죽음의 세계에 있으면 저 도설적 극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어둠에 잠겨서 몸을 쉬게 하고 저도 잠들게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밝은 세계는 아는데 어둠은 세계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째 나는 아침에 되면 세수를 하고 밤에 되면 어째게 이불을 덮고 얼굴을 가리고 자는데 나라는 사람 챙기고 자는 사람 아직 한 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 바다 위에 글을 쓰려고 애쓰지 말고 파도에 부딪히는 바위에 글을 쓰는 것이 어떠한가? 예? 파도는 늘 물로 형상을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이 흐르면서 세월 없이 늘 한결같이 파도가 바위를 부딪히면서 흔적을 남긴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저 바다 위에다 글만 쓰려고 애를 쓸 뿐이지 바위에 새기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있는 자는 바다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네, 바위에 글을 쓴다. 참 뜻깊은 얘기인데 이게 우리 큰 스님께서 이게 말씀을 옛날에 하신 건데 너 이놈아 아무리 네가 저기를 해도 절대 물 위에 글을 쓰지 못하느니라. 네. 그래서 나 정말
물이 왜 그래 안 되는가 생각했더니 정말 붓가이고 물에 담그면은 고마 한 방울에 팍 퍼져. 그 어떤 지혜를 동원해도 끝끝내는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도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다 할 수 있고 또 내가 살아서 또 그만한 흔적을 남기는 그런 지혜 역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가사의 글을 새기려고 하고 그 모래 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예? 모래가 밥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모래 가지고 그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허무하고 무상하고 예? 이런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시작이 없는 각으로부터 중생인들 낳고 죽음의 근본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밝은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 빛나고 어둠은 밝음이 있게 어둠이 더욱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많이 배우고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다 한들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땅에 기어가는 개미의 세계를 어찌 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늘 상이 높아서 정말 개미 하나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세계를 또 알지 못하고 내가 땅을 딛고 살면서 아래를 볼줄 모른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상이 높고 무엇 때문에 경계가 많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런 경계를 가지고 사느냐. 참 힘들어요. 그러나 자세히 한번 고개를 숙여서 아래를 본다면 그 개미 한 마리나 작은 곤충들 세 개가 진짜 발 한 불 디디기가 참 무서워. 많은 그러한 이 생명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세계도 있고 중생의 세계도 있고 또 나의 세계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를 근본으로서 파악을 하고 함께 인연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좀 얻어서 새롭게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이가 되지 않아야 되냐고 너무들 이것을 경계로 임하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지.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법회가 있다면 그날은 틀림없이 갑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철저한 약속을 해. 그렇다고 예수님이 니들이 이럴 때면 오라 뭐해라 오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어떻습니까? 법회가 있다 해도 이래서 저래서 그러다 보면 언제 업을 닦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저기를 하겠어. 남들은 아마 벌써 천리길을 가는데 나는 맨날 그 자리야. 20년 30년을 닦아본들 와예 불평불만만 들어. 예? 맨날 가도 절에 가도 그렇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맨날 구업으로서 업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일이 많아요. 내가 불자로서 부처님을 이해하고 뭘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은 첫째는 나로서 부처님의 법을 지키면서 나의 업장을 닦으면서 나로서부터 인연에 대해서 대주나 처사 자손들이 잘 얘기를 기존해야 됩니다. 행정 탐물이조신이며 삼비수신 전제본이라 백년 탐물 일조신이며 삼비수신 천재보라 백년 동안 물질이 탐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뒷골로서 돌아가며 단 3일 동안 닦는 마음의 공덕은 천년의 보배가 되리라. 한순간 자 하는 순간에 깨달음은 천년의 보배를. 그래서 누구를
임하는 겁니다. 또 의지하고 기대고 하는 자체가 잘못됩니다. 내 대신 죽어줄 사람, 내 대신 살아줄 사람, 내 대신 아파줄 사람, 내 대신 뭘 해줄 사람 찾아보면은 남편이나 자식이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서 대신해줄 건 아무도 없다. 예? 난 이민 길이 없어. 예?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돼. 단지 물질로서 지수 학폭은 돌아가는 그 의미에서는 인연이 다서 나를 낫게 하고 또 나를 저게 하고 또 허기를 채우게 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내 주변에 의지할 게 없어야 기도가 됩니다. 에? 그런데 물질로서 돈으로서 뭘로서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은 벌써 하마 천리를 가는데 나는 맨 꽃이야. 가만있지 않아요. 이 세월이 지금 이 시간 몇 시간 몇 초 이것이 다 흐름이 되면 다시는 그 세월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업장 소음이라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 몸이 늙고 늙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그때 가서 기도를 하라도 못하고 기억력이든지 또 눈이나 희미해지고 또 듣는 응? 귀도 어두워지고 몸은 구부러지고 내가 업장이라는 것은 이해했으면은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는 사람 즉성성불을 이뤄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어둡고 슬픈 고통 세계에서 오셨고 고통 속에 헤매는 중생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오신 데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하신이라 그럽니다. 하신이라 그러면 대할자 몸신자를 기준해서 하신 부처님이라고 이제 합니다. 하신 부처님이란 세상의 요기에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 안에서 몸을 놔두시는 부처님입니다. 그렇다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근원적인 부처님이 무엇일까 하는 게 바로 법신의 비로자나불.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불이 이제 바로 이거고 또 법신의 부처님은 절대의 차원에서 존재하시는 부처님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실제 우리의 역사에 오신 상대적인 차원으로서 존재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 천하, 이제 천상 천하 유독전을 흔들면서 동서남북으로 일곱장을, 예, 일곱발을 기대면서 외쳤다라는 그런 뜻이. 그래서 자그마한 그 이슬로부터 우리 중생 세계에 오셔서 일생을 마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또 많은 또 그런 성부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저 우리만 깨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죽어지면은 또 인도의 영가 세계로서부터 사바라 세계로부터 계속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연등이라는 건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내가 드렸습니다만 보살님들이 연등을 딱 달면요 내 게 어딨나 라고 이제 찾는 게 일이야. 그리고 오면은 딱 보고 하, 연등 뭐 하나 틀렸어. 난리가 나네. 에? 부처님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막 자꾸 막 찍찍거리고 그래. 그 딱 하는 순간에 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이 신중에서 어찌가겠습니까? 금방은 그게 벌이 안 가겠지만은 나중에 가면 혼이 나. 그러면은 이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당에서 손가락을 이르는 건 없습니다. 손에 다섯 손을 펴서 항상 표를 방향해야 되는데 보고 막 내 거 틀렸니 맞니 내 거 어딨나 하고 보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밤이 11시가 됐는데 뭐가 법당에서 후라시가 왔다 갔다 왔다 하길래 난 도둑놈이 들어왔는지 알았더니 자기 등뼈 찾느라고 세상에 아니 졸이라고 이거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아 참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참 환장하겠더라고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참 진짜 한 노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보살인데, 이 노보살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아니고 이제 부처님 연등회의에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왕이 그 이제 석달 열흘 동안 참 그 많은 스님에게 공양을 하고 또 친구도 주고 또 옷도 주고 약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석달 열흘 동안 치극정성으로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날 연등회입니다. 연등회는 이제 수천 수만 개 연등이 되는데 이 노보살은 늘 동양을 해서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주머니 뒤져보니까 동전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재산이야. 예? 그리고 그 전 재산 가지고 무슨 기름을 사는, 기름도 못 사는 게 아니야. 만약에 지금 같으면 이제 뭐 100원짜리 두 개면 사겠는데 이게 10원짜리 두 개라 우리나라 따지면은 그러면 기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집 주인이 도대체 기름을 사서 뭘라고 그러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파가 부처님이 오시는데 내가 등불을 켜려 그런다 라고 하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욕이나 하시지 어? 그걸 어떻게 지금 뭐 등불 켜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왕도 복을 받으려고 어? 수많은 그 저기 뭐라 어? 이런 뭐라 그러니까 물품 같은 거를 스님에게 모시하고 절에 수천만 등을 키는데 그런 양반들도 복이 많아 복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얻어먹기를 밥을 한 끼도 굶고 두 끼를 굶고 살면서 그래도 부처님에게 등불 공양이라도 한번 올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 기름집 주인이 딱 보니까 얼마나 참 감동이 가. 그래서 참 이게 뭐 그냥 진짜 아니라 그 값을 비유하지 않고 기름을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노보사님이 좋아가지고 이제 부처님 다니는 길목에다가 이제 종지에 걸어놓고 심지를 징겨놓고 거기 앉아서 기도를 지극하게 합니다. 어? 지극하게 하면서 그저 다음 세계에 태어날 때 꼭 부처님으로 태어나게 해달라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간절하게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새벽이 돼서 이제 가시죠. 그런데 이제 그날 아침에 되니까 다 촛불이 다 꺼지고 등불도 다 꺼졌는데 그 노보살 불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다타 분이 그초 이제 그 등을 거들고 이제 끌라고 아무리 손을 해도 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뭘 해도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바르고 있다가 하는 얘기가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으로서 불을 켰고 또 그 진정한 바람이 있대 다음 세계는 반드시 연등보살 또 일월보살로 기준해서 아마 태어날 거다 해서 부처님 수기를 줍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면 배고파서 뭐 밥 뭐 공양도 하고 와서 하지만은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등불 하나에 정말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그분이 정말 정성이야. 그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하루 이틀 굶으면 우리는 반 죽어요. 근데 배고픔과 그러한 서름도 어? 그 등 하나에 달래가면서 또 정말 소원을 하면서 기도를 올리는 거니까 그분은 다음에 어떻게 이제 보살로 태어나죠. 등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내가 등을 달면은 옛날에는 등이 첩고 이렇게 이제 요만치 이제 고개 숙어야 이제 등이 돼지 꼬리편을 입고 옛날 촛불로 다 이렇게 켰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밤새도록 노보사님이 그 등 밑에서 간사하고 뭐든 하는데. 요새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불이 제일 많이 나죠. 노보사님들이 처음에는 초생에 불을 이제 잘 띵게요. 그러다가
신지를 딱 갈 때 이제 초를 갈면은 요걸 훅 끄고 이거 당기면 되잖아. 근데 이게 이제 요거 달면서 이게 뒤로 가는 거야. 불은 뒤로 가는데 이거 꼽으려고 숙이다 들으면 뒤에 훌렁 다 아파. 그래서 불이 거의 많이 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연등이라는 것은 물론 어둠을 밝히는 데는 뭐 지금 뭐 또 서울에 가면 뭐 밤만 되면 뭐 휘황찬란하게 빛을 납니다만은 그런 등불하고 이런 등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예? 정성이 담긴 등불은 그래서 부처님이 보살님들이 정말 정성을 드리는 것은 부처님이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예? 그 나라에 수많은 등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그 부처님은 그 등 하나 보고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배고픔과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그 노보살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승질이 나니까 아니 저는 저기 스님들에게 성복이나 물품이나 뭐 다 해주고 수많은 등을 켰는데 겨우 등 하나 호르바 안 키는 사람한테 보살의 수기를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이제 화가 나서 그러니까 자기는 석 달 열흘 동안 이제 그렇게 보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시 웃으면서 그 왕한테 참 불교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 그래요. 보살님들이 불교에 대해서 참 어렵고 깨달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고 모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불교를 안다 그러니까 행위가 내 멋대로 하는 거야. 불교의 법을 알고 진실하게 알고 깨달아야지 내가 행위가 실천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겉만 부처님만 보고 법을 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법을 알려면 법으로 가야 들어가야지. 이제 막 첫발도 안 들여서 내가 절에 부처님한테 소원만 할 줄 알았지 부처님 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요. 스님이 법만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저게 뭔 말인가 알지도 못해. 이거는 그러니까 얻은 게 업이 되고 얻은 게 소원이 되고 얻은 것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라든 5개라도 지켜서 실천행위가 좀 이루어지고 항상 내가 청정한 사람 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을 항상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함께 가는 그런 보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는 면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그러죠. 왕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자 이제 이거 이 이제 그 불도라는 뜻이 매우 깊이 헤아리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깨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보시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배척의 보시를 얻을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보시를 많이 하고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덕이 얻어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 내가 보시를 하고 내가 이런 걸 했으니 저걸 했으니 내세우고 자취를 앞선다면은 그 보시행이 없어. 그래서 아무리 많이 해도 말로나 행하는 것은 보시에 공이 없다. 그러므로서 불도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복을 짓고 좋은 것을 사귀어 많이 배우며 스스로 겸손하며 남을 존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나를 통해서 인연을 된 다음에 인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인연에 대해서 안다면 나를 알아야 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법을 이해한다면 선한 사람이 되고 또 좋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면이 되고 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마음 하나 깨치는데 부처인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왜 못하는지 참 진짜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 스님들이 주장을 한번 쾅 치면은 이제 그 순간에 악하는 순간에 깨치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 요 문턱만 넘어가면은 다 이제 뭐 아이고 스님이 빨리 걸렁 끝나지 뭐 배고파 죽겠는데 아 이렇게 이것만 관점을 두요. 그럼 스님은 또 오기가 있어 계속 하잖아 또. 이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누구보다도 도량이라는 거는 백봉사 도량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집의 도량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응? 내 집에 원수덩어리가 몇이나 있나라고 한번 보면은 제일 먼저 원수덩어리는 남편일 거고, 아, 응?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은혜가 되는 건 자식이겠죠. 근데 가마하고 모두가 다 붙여요. 그걸 알지 못하는 내가 참 답답한 거예요. 꼭 나쁜 것만 기억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저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처인데 그분이 부처인데 내 자식도 부처고 어른도 부처 다 부처예요. 다 내가 다스리고 다 이끌어갈 뿐인데 그저 보이는 대상만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분들이 부처인 줄 모른다. 그래서 내 가정의 법들을 잘 끌어가고 잘 되게 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 실천을 해야 가정이 원만하고 평화롭고 모든 게 다 그런데 가정이 불안하면 마음도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게 산만하고 이런 것이 되잖아. 그래서 부처님한테 강생보살을 한번 하더라도 그 노보사님이 형상을 보고 기도했습니까? 부처님처럼 이렇게 놓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이런 등장불을 호롱에 기름을 부어놓고 거기에서 쭈구리가 앉아서 배는 고프고 바람은 불고 허기는 하지 그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뭐 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실천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저 등불에 대해서 이제 뭐 밝히는 거지만은 이러한 그 중생들에게 그런 연등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등불의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저 보사님 등이 3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등이 3만 원이고 이거는 뭐 10만 원. 나 돈 5만 원밖에 없어. 두 개 달아줘. 그랬다. 아니 등 하나 다 하나 안 돼. 그래 두 개 달아주면은 뭐 6만 원이야. 독등당은 6만 원인데 만 원 깎여. 그리고 10만 원에 뭐 아이스님 다섯 개 다. 그러다 보면 다섯 개인데 또 두 개만 달아주면 이제 세 개가 더 올라와. 그렇게 뭐 스님하고 협정을 하니까 스님이 그냥 뭐 달겠다는데 어떻게 또 달아주지만은 그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등봉량을 올리는 것을 어찌 깎겠냐 이게. 근데 깎아요. 그리고 뭐든지 깎고 임하는 것이 있는데 깎아서는 안 되죠. 부처님 봉량을 올리는 것을 기준을 삼아서 내가 아까 노보사에 대해서 등에 얘기했지만은 정말 그 등 하나를 가지고 자기는 부처가 됐다라는 것은 보사님들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죠? 보사님이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나만 좋다, 나만 좋다 하잖아. 예? 나만 좋다, 목사를 경건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만 좋은 자, 나만 좋은 자 하다가 잠이 오니까 나만 좋다, 나만 좋다. 그죠? 그래서 보살이 옆에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기분이 굉장히 좀 나쁘단 말이요. 스님께 삶이 지금 스님만 좋나, 나도 좋다. 그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저기 하지 말고 올해 경자년에 엄청 힘든 해입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에서 내가 정체 얘기했듯이
도병에 이 간에 들어서 엄청 힘든 세계가 된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또 좀 있으면은 이제 이것이 불은 이제 잠깐 지나간다고 이제 지진이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금융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럴수록 보사님들이 부처님에게 더 간절한 기도를 해서 정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보사님들이. 그저 내가 절에 왜 가는지, 내가 절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 절에 가서, 절에 가도 기도가 안 되고, 집에 와도 기도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중간에 왔다 갔다 왔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응? 그래서 부처님에게 매달리세요. 매달리면은 내가 원이라는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 부처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정말. 예? 그렇게 하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또, 여기 뭐 스님 막 만나 뵐라고 하지 말고, 이곳에 와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간절하게 뭐 절을 못하면 합장이라도 하면서, 어? 향인 하나 꽂고 앉아서, 감생보살에서 내 마음속에 이 겉으로 꺼내지 말고,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면서 한번 진언을 해봐. 속이 탁 시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어느새 그것을 알아주고 그리고 집으로 가면요, 집이 그렇게 싫던 집이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좋은 집이 돼. 그게 엄청 좋아.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닦게 되고 청소하게 되고 또 다시 보게 돼. 그래서 먼저 나의 여섯 가지의 그 액을 내려놔야 돼.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맛, 감각, 지혜 등 여섯 가지 등을 일어날 것들을 한 번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새로운 것을 얻는데, 양쪽 손을 꽉 끊어지고 새로운 것을 긁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본들 소용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나라는 사람을 상을 낮추고, 상을 낮춤으로 해서 그 인연들은 가까이에 전혀 보이지 않는 인연도 다 한다. 그래서 먼저 내가 먼저 대우를 안 하는데 누가 대우를 하겠어? 내가 먼저 임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러한 것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님은 여기 있는 이 스님도 단상에 올라가서 뭐 설법을 해야 되지만은 여기에 올라가는 거하고 여기서 있는 거하고 하늘과 땅 사이죠. 예. 근데, 여기 있으면 똑같이 평등으로 갑니다. 예? 평등보시로서 같은 마음으로서 임하고 하는데, 이쪽에 가면 진짜 부처님 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듯이 스님도 나라는 사람은 상이라는 것이 가끔씩 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이 못해. 특히 차 끌고 갈 때가 제일 많아요. 차가 싹 가는데, 요놈은 차가 그냥 앞에서 그냥, 싹 들어온다든지, 또 저길 한다든지 할 때는, 그때는, 아, 그래, 이래서 간가 보다 이러면 되는데, 그만해, 나도 모르게 그냥, 욱!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가다 보면, 아, 내가 이거 참, 잠깐 힘들 내가 내 자신을 잊는구나 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듯이, 그 오는 것도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미래의 설계를 하십시오. 미래 설계를 하시면서 내가 올해는 경자년에는 반드시 무엇을 이루겠다라는 소원을 딱 세워서 전진해 보세요. 그래서 12월 달에 가서 내가 올 경자년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 또 이런 것을 비유를 해보세요. 그래야 전진력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가봐야 절에 가도 이렇고 저렇고 막 다 그런 얘기 하면은, 그건 안 돼요. 공이 더 없어져. 그리고 항상, 예, 절에 와거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아니, 다음 15일 보름까지는 늘 내가 시간이 나면은 간생보살, 안금은 뭐, 서가문이 부처님, 속으로 나눠 듣지 않도록 해서,
늘 그 청정함을 유지를 해야 이 호구신장들이 늘 도와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에 빠질만 하면 다리가 나지고 앞에 불이 나면 꺼져주고 이것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아이고 이건 뭐 부처님이 도와주셨구나 조상님이 도와주셨구나 하거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더 힘을 내시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도시에는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기타 이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불자들이 거의 한 30%가 예, 이제 식당업이나 일할 다니신 많은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잘 되는 집도 있지만은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크게 이제 뭐냐면 옛날 같으면 뭐라 그러죠? 뭐 뭉디가 아니고 그 옛날 같으면 돌리병 같은 증상이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이조시대 나오면서 한번 해마다, 바뀔 때마다 한번 이런 종류가 생겼는데, 첫째는 감기 들지 마셔야 되고, 그렇다고 장담해서 하면 되니까, 마스크는 이제 여기서는 안 쓰셔도 되지만, 나가서 꼭 써야 됩니다. 이제 마스크 안 쓰면 혼나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꼭 쓰시고, 누구보다도 내 건강을 위해서 꼭 챙기십니다. 계시고 자 이제 오늘 4월 초팔 날은 아닙니다. 근데 나라에서 4월 초팔이라 그러니까 뭐 어쩌죠 코로나 때문에 연결됐는데 그래서 오늘 법회 여사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